반갑습니다, 쩔템입니다. 야, 씨, 지금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요. 와, 씨, 이게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다 모기 알입니다. 모기 알. 와, 씨. 와, 저 이런 거 지금 처음 봤거든요. 이, 야, 이미 장구벌레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 모기 알 보세요, 모기 알. 자, 이게 지금 곧 장구벌레로 태어날 모기 알이 되겠는데요. 몇 덩어리야? 그냥 대충 봐도 한 5, 60개 돼 보이거든요? 세볼까? 아, 씨, 그냥 대충 봐도 여기서 몇만 마리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와, 장구벌레 오지고요. 와, 알을 언제 또 이렇게 싼 거야? 다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본래 바싹 말라 있었는데 월요일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와, 씨, 지립니다. 저 이렇게 모기알 쌓여있는 거 진짜 처음 봅니다. 와, 냄새. 와, 씨. 와, 이건 진짜 역대급 모기알입니다. 야, 씨, 지금 장구벌레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기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와, 씨. 이거는 진짜 역대급 모기알입니다. 이거 모기알입니다. 모기가 와서 알을 또 쌌어요. 여기 모기 있다, 야. 얘가 쌌나보다. 이 모기알 한 덩이에 300에서 500개 정도의 알이 있습니다. 모기알 한 덩이에서 장구벌레가 300에서 500 정도 태어난다는 거죠. 자, 이 모기알을 토치로 지져보겠습니다. 자, 이 토치로 지질 건데 잘 안 보이긴 해요. 잘 안 보이긴 한데 지지겠습니다. 어딨어? 여기 있다. 간다. 와. 오.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끝났어, 끝났어. 자, 모기알. 와, 와, 씨. 야, 모기알, 모기알, 모기알. 입맛도 오네. 모기알, 모기알. 모기알 있습니다. 요거, 요거. 자, 일단 한바탕 찌끄렸는데 모기알은 뭐 다 태운 것 같고요. 장구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치가 오기만 하면 도망가는데 여기 보시면 장구벌레 오지게 많아요. 제가 킬라바 트위스트를 가지고 다녀가지고 기다려봐. 많이 먹어라. 킬라바 트위스트 내가 돌린다. 자, 집 주변에 이런 통이 될 수도 있고요.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이렇게만 고이면은 거기서 모기가 적게는 수만 마리, 많게는 수십만 마리가 여름 동안 태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오지게 많이 태어납니다. 알 수거한 것만 해도 몇만 개 되거든요. 자, 이게 어제 수거한 모기알이 되겠고요. 자, 이만큼 수거했는데 방금 토치로 지진 만큼 모기알을 또 쌓았죠. 모기알이 한 덩이에 300에서 500개니까 300개라 치고 50개라 치면은 15,000개. 와, 지립니다. 15,000마리입니다. 15,000마리. 간다잉.
자, 여기는 킬라바 트위스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장구벌레가 지금 움직이긴 한데 며칠 내에 다 가실 겁니다. 자, 이상 고맙습니다.